오늘 어찌 보면 그 확실한 주인공이십니다. 우리 박경래 대표님 감사합니다. 예. 근데 우리가 참 양궁이 일반 그러니까 아마추어 동아리가 활성화되어 있는 것도 아니고 예. 또 예전에 이제 대표 선수도 하셨잖아요. 예, 예. 그 시절에 양궁 우리 이런 양궁을 국내에선 못 만들었을 때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사실은 여러 가지 면으로 우리가 유리한 지점이 하나도 없는데 어떻게 이렇게 좋은 선수들이 많이 나오고 그렇습니다. 양국 강국이 됐죠. 네. 사실 역사도 주변국에 비해서도 많이 네. 짧습니다. 일본에 비해서도 뭐 일본은 양궁 역사만 해도 벌써 한 8, 90년 됩니다만은 저희들 양궁 도입해서 한 지가 불과 한 40년 정도 남짓밖에는 안 되기 때문에 네. 오히려 중국이나 동남아보다 훨씬 역사가 짧습니다. 네. 동남아만 하더라도 주로 이제 유럽 강국들의 식민지 생활을 많이 했기 때문에 그렇죠. 양궁이 일찍 보급이 되어 있었습니다. 아하.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역사적으로도 제일 짧은데도 불구하고 짧은 시간에 이만큼 하고 있다는 게 저는 그 당사자이면서도 지금도 놀랍고 신기하고 그렇습니다. 네. 지금도 우리 선수들 일이 활을 쏘는 거 보면 아시안 게임도 뭐 오늘 했습니다만은 우리나라 선수들이 뭐 지금은 어느 나라보다 좋은 훈련 조건 등에서 아주 떨어지진 않죠. 철저하게 훈련되어지면서 과학적인 훈련을 병행하고 있습니다만은 사실 초창기에는 지도자도 번번찮았고 그렇죠. 그리고 주변에 양궁에 대한 이해도도 부족했었기 때문에 그런 상황에서도 78년도 김진우 선수가 금메달을 땄을 때는 정말 경이적인 일이라고 했지요. 그렇죠. 오히려 우리가 놀라기보다는 해외에서 훨씬 더 놀랐습니다. 그 이후에 또 그 기록이 어쩌다가 나온 기록이 아니고 계속 승승장구하면서 그렇죠. 지금까지 세계 정상을 지키고 있는 거에 대해서는 뭐 아니, 지금도 놀라고 있죠. 그 옛날에 이제 대표 선수 처음 하실 때는 네. 주로 어떤 활을 쏘았나요? 제가 대표 선수를 처음 한 지는 75년도에 제가 네네. 이제 대학교 1학년에 들면서 처음을 했는데 당시에는 네네. 국산이라는 활이 없었기 때문에 주로 일제였습니다. 일제 야마하라 활을 주로 사용을 했고 이제 그 이후에 이제 조금씩 보급이 되면서 세계적으로는 물론 이제 유럽활이기 때문에 유럽 회사들 활도 꽤 있습니다. 네. 지금도 여전히 그 프랑스의 우카라든지 이태리의 스피가라든지 또는 뭐 영국활도 있고 있습니다만은 예전부터 이 올림픽의 정식 종목이 되면서 주로 미제 호이트라는 회사가 그 주로 중심이 되어 왔고 그리고 야마하가 이제 활의 분들을 굉장히 인정하면서 두 회사가 주로 양대 산맥이다고 일컬어지면서 계속 써왔지요. 그때는 어떠셨어요? 그러니까 대학교 1학년 때 선수가 그렇습니다. 되신 거예요? 예, 예. 어떻게 뭐 그때도 선발전 같은 걸 하셨나요? 당시에도 물론 이제 우리나라 양궁이 보급하기 시작을 하면서 우리 스포츠 보급이 좀 그런 면이 있습니다만은 일반화 되기 전에 이미 좀 엘리트 스포츠화부터 시작하는 그렇죠. 경향이 있어서 네. 당시에도 전문적인 선수들을 보급하고 있었을 당시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는 양궁을 시작할 당시에 뭐 전문적인 선수라기보다는 취미로 동호회에 들어갔다가 시작을 했는데 네. 그게 이제 시합을 한두 번 나가면서 좋은 성적을 내면서 저 스스로도 무슨 전문적인 소질이 있나 보다 이런 착각을 하고 전문이 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활까지 만들게 되었는데 사실은 70년도 중반에 대표팀이 처음에 선발이 되면서도 조금 전에 말씀하신 당시에는 이제 여러 가지 훈련 여건이라든지 아주 열악했는데도 그렇죠. 불구하고 당시 저희들이 기록이 거의 세계 수준에 가까웠습니다. 아 그래요? 예. 그래서 당시 이제 초대 대표 선수를 했던 세 사람이 있는데 저하고 이희직 씨하고 네. 석동원 씨라고 있는데 석동원 씨는 이태리 감독을 그동안 오래 하다가 런던 올림픽 때 남자 금메달 따면서 은퇴를 했습니다. 은퇴하고 특히 이제 세계적으로 유명한 코치로서 최고 유명한 코치로서 알려져 있는 코치가 이희직 감독이 지금 미국 감독을 한 지가 오래됐습니다. 아, 현재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 팀들이 미국의 도전을 굉장히 강하게 받고 있죠. 아, 근데 예전에도 미국이 양궁으로선 굉장히 강팀이었다면서요? 그렇습니다.
제가 이제 대표팀 남자 팀을 처음 맡은 지가 1984년도 말에 맡으면서 1985년도에 이제 미국 팀하고 첫 그 결승전에서 만나게 됩니다. 그때 당시에 미국 팀은 세계 랭킹 1위, 2위, 3위가 있는 지금도 전설적인 양궁 선수로 알려져 있는 선수들이 중심이 되어 있는 팀이었습니다. 당시에 뭐 여자도 그래, 남자뿐만 아니라 여자도 미국 팀의 경우에는 어느 누구도 난공불락이라고 얘기할 정도로 도전하기도 힘든 팀이었습니다만 그 팀을 85년도에 저희들 주로 이제 대학생, 고등학생들이 중심이 된 대표팀이 첫 우승을 하게 되죠. 그 결승에서부터서 미국을 이긴 거예요? 그렇습니다. 예. 그 이후에 이제 줄곧 그 상위권을 뺏기지 않고 지금까지 오고 있는 겁니다. 그럼 그때 감독을 하실 때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때는 감독이 없었을 때고 제가 남자 코치를 했었을 때입니다. 제가 남자 코치를 할 때 처음으로 이제 감독도 85년. 없을 때인데 그렇습니다. 무슨 특별한 훈련을 좀 시키셨나요? 그 당시에? 당시에는 물론 이제 훈련도 훈련이었지만은 8688을 그 유치해 놓고 있는 때였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 국력이 집중돼 있다 표현은 좀 과할지 모르겠는데 우리 국민의 관심이 전부 그 88 그렇죠, 올림픽에 그렇죠. 집중돼 있었기 때문에 당시 순수 훈련을 위한 모든 지원이 가장 좋았을 때입니다. 저희들이 이제 88 올림픽 때 이기고 그다음 제가 그 위에 이제 초대 상임 감독이 됩니다. 남녀 초대 상임 감독으로서 그 올림픽 끝난 이후에 그렇습니다. 남녀 총감독을 하면서 처음으로 또 남녀 동반 우승을 하고 저 그 후로 은퇴를 하게 되죠. 근데 그 이후에 미국 팀은 이제 그때 그 91년도 세계선수권대회까지 저희하고 이제 거의 비슷한 수준에서 1, 2등을 다투면서도 최종 저희들이 이제 졌습니다만 그 이후에 거의 4행세에 들어가면서 오히려 미국 팀들이 아주 뭐 떨어지게 되죠. 전통이 무너졌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면서 우리는 오히려 이기는 전통이 생긴 거고 그렇습니다. 예. 그 이후에 이제 지금 한 10여 년 전에 이제 우리 이기식 감독이 가면서 이제 조금씩 좋아지기 시작합니다. 지금 이제 저희들을 위협하는 정도까지 와 있습니다. 예. 그리고 몇 년도에 그럼 감독을 관두신 거예요? 감독을 관둔 지가 88 끝나고 91년도 말에 91년도. 그만뒀습니다. 근데 그때도 막 전성기 아니었습니까? 그렇습니다. 감독으로서는 제가 이제 선생을 할 때부터 제가 천부적인 위한 준비 작업을 시작을 그래서 그냥 사업으로 뛰어드시게 된 거예요. 그렇습니다. 예. 지금 우리 박경래 감독님 또는 대표 선수 이제 지금은 이제 기업의 대표 뭐 이런 직함으로 불리시지만 얘기를 이렇게 뭐 이렇게 긴 시간 아니고 짧은 시간인데도 그 꽤 오랜 그 근 뭐 이제 처음 대표 선수 시작 대학교 1학년 때부터 시작해서 꽤 한 20여 년 세월을 지금 얘기를 듣고 있는데도 굉장히 수월하게 금방금방 뭐가 잘 이렇게 쟁취되고 이루어진 그런 느낌을 봤거든요. 하여간 그래서 참 운도 좋으신 것 같다. 그러면서도 실력이 굉장히 좋으신 것 같고 뭐 이런 여러 가지 느낌을 저희들한테 주게 되는데 이제 정말 우리가 전혀 기반이 없던 이 국내에 이런 화를 직접 만드시는 그런 이제 결단을 내리고 이제 그걸 회사를 차리고 결국 이제 저는 성공하셨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그 얘기하기 전에 한번 우리 저 대표님 그 회사에 직접 가서 지금 말씀하시는 이런 활들이 과연 선수 출신, 감독 출신으로서 어떻게 이 활이 만들어지고 있는지 한번 직접 좀 보고 가서 저도 좀 쏴보고 뭐 그런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한번 그 활이 만들어지는 그 과정을 좀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올림픽 또 아시안 게임 등 이 많은 국제 시합에서 많은 양궁 선수들이 애용하고 있는 우리나라가 만든 양궁 활. 자, 그 양궁이 만들어지고 있는 그 현장에 제가 찾아와 봤습니다. 지금 아시안 게임이 한창입니다. 얼마나 많은 나라의 이 대표 선수들이 우리가 만든 활을 우리가 만든 이 양궁을 애용하고 있는지
그 만들어지고 있는 현장에 오니까 많이 흥분됩니다. 여러분 함께 그 현장을 보시겠습니다. 아 사장님, 아예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예, 예, 반갑습니다. 잘 지내시죠? 예예. 예, 네. 바쁘게 지내고 있습니다. 뭐 공장 뭐 느낌은 참 좋은데요? 예, 감사합니다. 아. 예. 근데 오늘 여기 이 방 오니까 뭐 이렇게 전시가 쫙 되어 있네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지금 뭐 전 세계 활을 팔리고 있는 활들인데. 아 현재 예. 만들고 있고 예, 팔리고 있는 활. 예. 예. 이쪽이 이제 예. 예. 여기 있는 활들은 이게 이쪽이 이제 전통 양궁 전통 활입니다. 그러니까 아, 오랜 이게요? 역사 몇백 년, 몇천 년부터 쭉 내려오는 활들이. 이 활들이 이제 발전되어 가지고 지금이 양궁이 됐어요. 이렇게 된 거. 예, 그렇죠. 모양이 조금씩 달라요. 근데? 예, 그렇습니다. 이렇게 되는 게 전통 원래 그러니까 본 그 로빈 후드 시대에 쓰던 전통 활입니다. 전통 활. 아, 이 활이 이제 로빈 후시 쓸 때의 그런 활이다. 예, 아. 이 활이 이제 이렇게 이제 날개 부분에 이렇게 휘어지는 리카브가 아. 나오고 네. 그다음에 이제 이렇게 조립식으로 해가지고 손잡이하고 날개 부분이 분리되면서 그러면 이제 여기 재료가 바뀌게 되죠. 손잡이의 재료가 마그네슘, 알루미늄, 지금 카본으로 바뀌어 있고 발달되어 온 거죠. 진화되면서. 아, 그러니까, 그러니까 모양이 이런 모양에서 이제 점점점 이 손잡이도 달라지게 이렇게 그렇습니다. 되고 이 다음 단계가 이제 이 다음 단계가 이렇게 와가지고 여기 이제 손잡이들이 카본으로 만들어지는 최첨단 손잡이입니다. 이게 저희들이 세계 최초로 양산을 성공을 하면서 사실은 일제 미제 등을 앞서기 시작한 게 사실은 이런 손잡이가 카본으로 개발하기 시작하면서부터입니다. 지금 거의 다 직접 다 이 그러니까 소재까지 다 만드신다는 거죠? 그런 셈입니다. 물론 제가 직접 한 건 아니지만 거의 저희들 직원들이 저희 직원들이 이제 시작할 당시에 주로 양궁 전문인들 제 후배들 이제 모아서 시작을 했기 때문에 다른 일반 그 일반적으로 산업에 종사하는 사람들하고는 기본적으로 틀렸죠. 이거는 우리가 만들어내지 않으면 안 된다는 그런 책임감도 있었고 또는 만들지 않으면 우리가 이제는 더 이상 다른 거 할 게 없다라는 그런 절박감 이런 것들이 굉장히 크게 작용했었다고 봅니다. 지금 카본도 직접 만듭니까? 그렇습니다. 카본 원단을 저희들이 직접 짭니다. 아. 이제 일제나 미제의 카본을 가지고 써봐도 활의 실제로 정밀성이라든지 스피드를 확보하기에는 좀 부족하다는 느낌을 많이 가졌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직접 소재를 만들지 않으면 좋은 활을 만들기에는 역부족이다라는 생각을 하기 시작하면서부터 그런 그 실제로 소재 같은 기초 기술에다가 투자를 했던 게 그러니까 많은 선수들이 우리 활을 선택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 있는 거네요. 네, 지금 그렇습니다. 얘기를 들어보니까. 네. 여기 있는 사진들이 그동안 역대 저희 활을 사용해서 세계대회나 올림픽 등에서 금메달을 땄던 선수들입니다. 이창환 선수 우리나라에 잘 알려져 있는 세계선수대회 금메달을 따고 여기 있는 그 이 선수가 기복에서 지난 그 세계선수권 대회 때 본승팀으로 해가지고 둘이 금메달을 따고 당시 본승팀의 1, 2, 3위를 다 저희 활을 쓰는 선수들이 특히 이제 품질을 완벽하게 인정을 받고 있다는 면에서 일단 제일 자부심이 그렇죠. 아이고 기분 좋습니다. 아니라. 회사 직원들뿐 아니고 다른 데 있는 분들도 이 클럽이 있어서 뭐 직원들이 자기가 만든 활로 여기서 쏴보고 테스트도 하고 운동도 하고 그러는 거네요. 이거는 지금 일반 사람들이 그냥 쏠 수 있게 만들어주는 활인가요? 근데도 지금 무게감을 상당히 제가 느끼고 있거든요. 아, 그리고 실제로 이제 활이 본인인데 가장 맞으려 그러면은 자기가 컨트롤할 수 있는 가장 무거운, 가장 강한 활을 쏘는 게 좋습니다. 그러니까 무거울수록 슈팅하는 순간에 불량 운동 이런 것들이 적기 때문에 아, 이 무게가 무거울수록 충격 흡수, 진동 감쇄 이런 것들이 화살이 비행하는데 직접 영향을 주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체력 훈련 많이 해야 되겠네요. 많이 해야 됩니다. 아하. 보기에는 보통 이제 TV 중계하는 거를 흔히 보게 되면 뭐 여자 선수들도 가볍게 딱 쏘는데 편하게 서서 딱 여자 선수들이 버티고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여자 선수들이 쏘는 정도도 일반 성인 남자가 쏘기에는 무리입니다. 당길 수도 없을 정도로 세요. 그 정도로 세요. 예, 그렇습니다. 당기시면 됩니다. 예, 들어오시고 예, 그렇습니다. 좋습니다. 좀 더 당기셔가지고 턱에다 딱 붙이도록. 이렇게. 예, 그렇습니다. 코에다 붙일 수 있겠습니까? 흔들리는 거 봐. 예, 그렇습니다. 예, 내리시면 이렇게. 예, 그렇습니다.
그거를 아니 이거 여태 들고 있었던 이 알배기인 것 같아요 지금. 그 끝나고 나면 이 밥 먹기 괜찮나요? 그렇습니다. 네, 아니 맞습니다. 근데 이거 해보니까 그 묘한 그 느낌이 있네요. 그렇습니다. 예. 네. 예전에 대표 선수도 하시고 선수 생활을 직접 하셨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한번 빠지면 나오기 어렵겠는데 그렇습니다. 이것도 쏴보면. 제가 그 기분 때문에 인생이 바뀌어가지고 여기까지 아하. 오게 된 거죠. 서서 예. 펜을 손가락을 끼우고 예. 이렇게 끼우고 예. 펜을 코에 이렇게. 붙인다는 걸 잊지 마시고 좋습니다. 아 높이 높았어요. 예, 좀 높아요. 아니 좀 흔들렸어요 마지막에. 예. 아. 실제로 이게 이제 운동이 별로 보기에는 안 돼 보이잖아요. 글쎄 말해요. 이 전신 운동입니다. 아, 이제 활이 가슴을 네. 때렸어, 또. 예. 아파. 멍들었을 것 같아, 나 지금. 조금 쉬었다 하셔야 되는데. 아. 예, 아, 좋습니다. 예. 예, 코에 딱 붙여. 예, 좋습니다. 지금 좋으세요. 지금 놓으시면, 예. 어디로 갔지? 화살이 보이진 않는데. 어딘가 하여간 예, 어딘가 과정이 꽂혔습니다. 아, 지금 흔들릴까봐 얼렁쳤습니다. 아, 여기 직접 지금 다 우리 회사에서 만든 자전거죠? 그렇습니다. 전시해 놓은 게. 예. 아, 모양이 여러 가지가 있네요. 특별한 자전거들이 많습니다. 네네. 어, 네. 설명을 좀 해주시죠. 뭐. 먼저 이 자전거를 우선 네. 설명을 드리면 사실 3년 전에 이 자전거 때문에 제가 자전거를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이제 대표적으로 이 이제 풀샥 자전거라고 하는데 이제 앞에도 샥이 있고 뒤에도 샥이 있는 자전거인데 요 뒤에 체인스테이 부분을 네. 활의 날개를 그대로 응용을 한 겁니다. 아 이게 예, 예, 예. 그 활 만드는 그 날개를 갖다 붙인 거란 거죠? 아. 풀샥 자전거들이 충격이 크게 되면은 밖에 움직임이 크니까 그렇죠. 이때 올라가게 되면은 체인 부분이 줄어들어서 체인이 엉키는 바비는 현상이 일어나게 됩니다. 아. 그걸 없애기 위해서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이게 휘어진 상태에서 올라가면은 이제 펴지게 되지. 펴지면서 체인의 길이를 그대로 유지를 하게 되니까 아. 그런 체인 바빙 현상을 그 해소할 수 있고 그래서 이 부분이 특허로 인정을 받아서 특허점을 획득을 한 겁니다. 아, 그래서 이제 자전거에 관심을 가지고 했다가 아직 풀샥 자전거는 아직 우리나라에 그렇게 시장이 형성돼 있지 않기 때문에 이제 다른 일반 자전거를 시작을 네.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알루미늄 자전거는 이 자전거도 뭐 국내에서 최초로 만들어진 알루미늄 자전거 양산에서 판매됐던 자전거입니다. 이게 20년 전에 연안정밀이라는 회사에서 만들었습니다만 그 회사가 IMF 때 네. 원래는 그 회사가 그 텐트 폴대를 알루미늄 인발을 해서 텐트 폴대를 만드는 전문 회사였는데 그 회사가 아웃도어 시장이 네. 완전히 네. 아웃되면서 네. 그 회사가 도산을 했습니다. 아깝게도 자전거 생산을 뭐 판매하는 단계에서 스톱을 하고 국내에서 없어졌습니다만 이 회사 사장이 제 장인어른이었습니다. 아 그래요? 네. 제가 자전거에 대한 관심을 아. 여전히 지금도 많이 갖고 있는 이유. 장인어른이 하시던 거 이제 이게 될 것 같아요. 여기, 이거는 네. 사실은 이제 제가 아마 요번에 처음 보시게 됩니다. 샘플을 엊그제 이제 만들어 놓았는데. 아 이게요? 예 그렇습니다. 보시면 이게 풀카본으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이런 자전거를 이렇게 가는 자전거를 카본으로 만들어서 성공한 데는 아직 아무도 한 군데도 없습니다. 이게 세계 최초로 개발된 자전거고 이게 내년에는 유럽이나 특히 이제 이런 시티카나 전통적인 그렇죠. 클래식카들이 선진국의 시장이 굉장히 형성이 되어 있어서 네. 그러니까 도시에서 그냥 그렇습니다. 가볍게 꼭 그렇습니다. 우리가 운동하기 위해서 타는 자전거가 아니고 그렇습니다. 어떻게든지 성공하셨으면 좋겠어요. 예,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성공할 겁니다. 글쎄 말이에요.
이게 지금 완성되기 전에 예. 이 강도나 뭐 뒤틀림이나 이런 걸 다 테스트를 해보는 거죠 지금. 그렇습니다. 이제 충격에 대해서 얼마나 흡수하느냐. 이제 MTB 충격을 사실은 아, 여기 지금 MTB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아. 도로형의 경우에는 충격이 사실은 뭐 필요 없진 않습니다만은 MTB만큼 비중을 차지하는 게 아니지. 아, MTB는 이제 그렇지 이 오프로드니까 그렇습니다. 아. 오프로드에 대한 충격에 대한 충격 흡수 또는 진동에 대한 감쇄력 이런 것들이 자전거 성능, 승차감 이런 데 직접 관련이 있으니까 한번 테스트를 해봐 주시죠. 이런 정도의 충격입니다. 이게 엄청나네. 지금 이제 이 충격을 주기 위해서 붙어 있는 게 70kg입니다. 사람 몸무게 70kg 정도를 분산해 놓은 겁니다. 페달링에 한 3분의 2 정도, 그다음 손잡이에 3분의 2 정도 무게를 분산해서 70kg 사람이 이 정도 충격을 받았을 때, 이 정도 약 한 70cm 정도 올려서 충격을 받았을 때 이 프레임이 어떻게 작용하는 걸 보여주는 거죠. 그러니까 강하면서 충격 흡수를 잘해주고 유연한 자전거가 뭐냐라는 게 자전거의 품질을 결정하는 거죠. 그런 거를 이제 개발하기 위해서 저희 자체적으로 이런 그 기준을 정해놓고 다른 자전거하고 비교를 하면서 설계에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아, 오늘 이 얘기만 들어도 아 이제 자전거가 어떤 느낌으로 그 자기 몸에 이렇게 그 반응이 오는지 굉장히 많은 거를 들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대표님 그러니까 뭐 공장도 보고 우리 정말 자랑스러운 활도 보고 그랬는데 스튜디오에서 정말 이 많은 게 사실 일반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은 이렇게 양궁이나 자전거에 대해서 늘 가까이 있는 것 같으면서도 자세한 내용은 잘 모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얘기를 좀 더 구체적으로 스튜디오에서 나눠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제가 이게 직접 이 우리 양궁이 만들어지는 과정을 보고 또 이렇게 체험을 해보니까 아까 이 무게가 잠깐 들고 있을 땐 모르겠더니 한참 들고 있으니까 제가 지금 여기 알통이 백인 것 같아요. 예. 예, 그 정도로 그렇고 강도도 세고 아 이게 또 그 카본 기술을 우리가 이렇게 직접 다 그 예. 카본 원단을 직접 만드시고 이런 기술력을 갖고 있다는 거를 처음 알게 되니까 굉장히 놀랍습니다. 이거는. 예. 예. 근데 이 과정까지 오기까지는 뭐 결코 쉽지 않았겠죠. 예. 물론 이제 활에 대해서는 어떤 활이 좋다라는 예. 거를 제일 잘하는 전문가라고 이제 자부를 했었습니다만은 실제로 만드는 거에 대해서는 구경조차도 제대로 안 해본 상태에서 제가 시작을 했기 때문에 아 그렇죠 사실은 쏴보기만 하신 거지 그렇습니다 활만 뭐 튜닝을 해보고 테스트 해보고 이런 일만 해본 데다가 이제 막상 만들려고 시작을 하니까 실은 이제 재료에 대한 공부부터 먼저 시작을 했어야 했었죠 그러니까 카본이라는 게 뭐냐 그럼 나무 공부부터 해서 주로 이제 지금은 다른 소재가 쓰여집니다만 옛날에는 카본하고 카본 사이에 나무를 붙였기 때문에 여러 가지 나무의 종류들을 공부를 하면서 나무의 특색부터 이제 파기 시작을 했고 그러면서 이제 실제로 활은 활의 구조에 따른 기능을 잘 이해를 못하고 있던 상태였기 때문에 실제로 이제 활을 직접 제가 설계도 하면서 시작을 했습니다. 네. 실은 이제 처음에 한 2년 정도 걸쳐서 만들었던 활은 저희들 나름대로는 상당히 괜찮았다고 했습니다만 미처 생각지 못한 문제 때문에 네네. 출시를 하자마자 이 날개 부분에 크랙이 이렇게 생기면서 전량 다 회수가 다시 회수되고 반품을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한 2년 정도 저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던 자금 가지고 그냥 거진 뭐 바닥이 난 형태인데 실패를 하고 회수한 상태였으니까 사실은 당시에는 이제 그 당시에는 결코 시작을 잘못했다라는 아주 막급한 후회도 가지면서 절망도 가지고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는 위기도 느끼면서 전혀 배우지도 않았습니까 그러면? 그렇습니다. 뭐 설계하는 걸 배웠다든지 뭐. 그렇습니다. 거의 독학하다시피 했습니다. 예. 그 처음 그 저 이렇게 크랙이 갔다는 것도 카본으로 만든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거였나? 아 처음부터 그 활의 경우에도 카본 소재가 이제 중요하니까 카본이 중요하기 때문에 당시 국내에서도 카본을 제작하는 곳이 있었습니다만은 더 좋은 제품을 만들기 위해서 카본 소재를 구하러 일본까지 가고 미국의 유명한 그 활의 그 이 맞는 카본을 공급하는 회사에 직접 가서 저 직접 사장도 만나면서 그 사람들로부터
그 활에 관한 그 이 조언도 듣고 네. 하면서 만들어 놨 2년에 걸쳐서 그런 일들을 하면서 만들었던 겁니다. 그런데 네. 오히려 대려 그것도 이제 너무 과하니까 그런 생각지도 않은 실수가 있었다고 보여지는데 아주 너무 좋게 만들려다 보니까 아무도 안 쓰는 그런 특별한 카본 소재를 가다가 쓴 게 문제가 됐었죠. 오히려. 그래서 그거에 소재가 문제가 있어서 이제 금이 가긴 했었습니다만은 당시엔 저로서는 이제 치명적인 타격이었지요. 뭐 전부 다를 거기다 걸고 이거 할만 나가면 이제 정상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우리 직원들을 독려해서 2년을 거기까지 왔었는데 그 첫 제품이 문제가 생기면서 그 이제 문을 닫을 지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당시에는 뭐 저희들 직원들의 동료가 이 없었으면은 다시 재개하기 어려울 정도로 거의 뭐 밑바닥까지 가는 상태였었는데 저희 직원들도 저만 이제 당시에 그 양궁 전문의 출신이 아니고 제가 같이 된 장님 멤버들이 지금도 공장장을 하고 있습니다. 네네. 공장이 지금도 곳곳에 책임을 맡아 하고 있습니다. 다 우리 그 양궁 그 선수 출신들을 모아가지고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저뿐만 아니고 산업이라는 거 재료라든지 공법이라든지 이런 뭐 심지어는 도장도 어떻게 하는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시작을 했지요. 그냥 다 쓰기만 했던 분들끼리 그렇습니다. 모여서 이제 시작을 해서 그렇습니다. 거군요. 아마 무모한 도전이었지 지금으로 생각을 하면 그 주변에서는 다 그러면 다 괜찮았어요? 반대였지. 오히려 다 반대했습니까? 뭐 반대 정도가 아니고 그냥 속된 말로 미쳤다 저거 돌았다 이런 정도 얘기까지 들으면서 제기하지 않으면 네. 안 된다 그런 위기감 절망감 이런 것들이 아주 크게 작용을 했기 때문에 다시 시작하자고 뭉칠 수밖에 없었고 다시 시작하게 된 계기가 우리로서는 아주 지금 생각해보면 아주 큰 행운이었다고 생각을 하고 어떤 있습니다. 계기가 있었나요? 이제 다시 시작을 하면서 당시에 이제 2년 동안 준비했던 생산 라인들을 처음부터 다 새로 점검을 하게 된 겁니다. 그러면서 당시에 문제점이 생길 수밖에 없었던 그런 문제점들과 또는 이 잠재되어 있던 어떤 문제점들을 새로 발견하게 되고 그리고 이제 금형부터 만드는 걸 새로 하게 됩니다. 저장하는 방법도 새로 만드는 게 되고 가공하는 기계도 다시 하게 되고 그러면서 한 1년 만에 걸쳐서 만들어낸 활이 위넥더라는 활인데 그 활로 인해서 사실은 이제 시장이 바뀌기 시작하는 아주 중요한 계기가 되는 활입니다. 그 활이 위넥더라는 활이 당시에 이제 그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미제 호이트하고 일제 야마하가 전 세계 선수용 시장 선수용 활 시장에 반분을 하고 양대 산맥이다. 그러니까 두 개가 1, 2등 할 때구만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이제 이 활이 나오면서 이 두 활이 가지고 있던 고질적인 문제를 저희들이 해결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정확성 면에서도 훨씬 정확하다고 인정을 받게 되고 그다음에 특히 내구성 면에서 다른 활에 비해서 훨씬 더 안정스럽고 우수하다라는 평을 받으면서 유럽에서부터 확산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위넥더라는 활이 그 성공적으로 개발되었던 게 지금까지 올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원동력이 됐고 그 원동력은 결국 그 처음에 개발했던 활의 실패에서 나왔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 순간은 저로서는 행운이었다고 그러니까 한번 좌절한 결과 그걸 보완하면서 그 위넥더라는 활을 다시 만든 게 그렇습니다. 이제 그 성공할 수 있는 계기가 된 거군요. 예, 그렇습니다. 그 활 아직도 갖고 계신가요? 아쉽게도 그때 당시 그 남겨놓지 못한 게 참 아쉽습니다만 현재는 뭐 어떤 형태로 좀 구해놓으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거 안 갖고 계시는군요. 예, 그렇습니다. 아이고 어떻게 이렇게 안타까운 일이 있어요. 예. 그 전설 같은 활인데 그러면 예. 그 활이 이제 그 활은 아니었습니다. 그 활로 99년도 세계선수권 대회 때 당시에 이제 이영경 선수, 홍성실 선수 네. 이 두 선수가 이제 우리 활을 쓰고 프랑스 세계선수권 대회 나가서 둘 다 공이 금메달을 따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유럽의 활의 성능을 인정받으면서 또 아주 저로서는 이제 운이 좋게도 프랑스, 유럽이 중심에 있었던 네. 세계선수권 대회 때 남녀 공이 두 선수가 금메달을 따면서 확산되는 계기가 되죠. 제가 직접 현장을 뛰면서 선수들하고 튜닝을 해주고 시합장에까지 나가면서
시합장에서 실제로 선수 장비 관리해주고 또는 어떤 때는 코치까지 해주면서 그러면서 이제 점점 이제 점유율을 높일 수가 있었고 당시의 반응은 이랬었죠. 우리 할만 쓰면은 기록이 오른다라는 분위기가 확산되어 있었습니다. 아하. 그래서 이제 처음으로 이제 한국산이라고 이렇게 접하면 대개 이제 선수들이나 코치 감독들이 이렇게 거부감을 갖는데 이제 거부감을 갖다가도 그래서 옆에 선수들이 잘 쏘고 있고 그 선수가 하는 얘기가 이 알만 쏘고 이 알 바꾸고 나서 기록이 20, 30점 올랐다 좋아졌다. 이러니까 이제 호기심을 갖고 관심을 갖는 거지요. 그러고 이제 쏴보니까 실제 기록이 올라가고 이런 현상들이 곳곳에 실질적으로 많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면서 일본 시장이 특히 이제 일본에 급속히 이제 성장을 하면서 야마하는 사실은 우리 같은 중소기업하고는 틀리 대기업 아닙니까? 그렇죠. 야마 악기 하면은 세계적으로도 유명한 회사인데 이 회사의 스포츠 사업부에서 이제 뭐 양궁, 골프, 지금은 골프는 상당히 세계적으로 약진하고 있습니다. 네. 당시에 양궁은 이제 그런 저의 공격을 일본 유럽에서도 상당히 그 유명했습니다만은 일본 내에서 저의 공격을 그렇게 받으면 점유율이 떨어지고 그러면서 야마하가 2002년도에 전격적으로 양궁 생산 스톱을 선언을 합니다. 그래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 나름대로는 굉장히 크게 자부심을 가졌던 사건 중에 하나입니다. 나름 이제 이수인 장군의 좀 하늘 개인적으로는 조금 풀었다. 이런 우리 후배 선수들에게 그들의 미래에 대해서 좀 조언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예. 우선 산업적으로 말씀을 한번 먼저 드려보면 사실 뭐 다른 사람은 제가 제품을 판다는 게 아니라 전 세계인들이 모여서 벌이는 축제 한마당에 그 올림픽 한마당에 아시안게임 한마당에 우리가 만든 그런 스포츠 용품 이런 활, 옷, 신발 뭐 그 외 많은 도구들을 들고 메이드 인 코리아 들고 시합하는 걸 보면 국가의 이미지와 그 브랜드 가치가 얼마나 높은가를 알 수 있겠죠. 예. 하여간 그 역할의 대표 선수십니다.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오늘 나와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겠습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